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사입니다. 1월 13일부터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 소울 아카데미라는 엄청난 대규모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소울 아카데미라는 이름답게 예비 신입생부터 시작해서 4학년까지 성장하면서 단계별로 보상을 획득하는 방식이 재밌더라고요. 이 소울 아카데미 이벤트에서는 소울 위켄드, 소울 부스트, 소울 아레나 세 종의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이벤트에 참여해서 얻은 보상으로 소울 아카데미에서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울 아카데미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이벤트의 큰 그림을 보자면 소울 부스트, 소울 위켄드, 소울 아레나 세 이벤트에 참여해서 각각의 이벤트 보상도 받고 또 추가로 아카데미에서 진급할 수 있는 아카데미 진급 주화 그리고 아카데미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카데미 상점 주화를 얻습니다. 진급 주화로 진급이 되면 해당 학년에 맞는 아이템도 획득하고 보상도 교환하고 또 이벤트 종료 시점까지 공격력, 방어력, 치명 등 주요 능력치가 강화되는 버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해드리고 그럼 아카데미 주화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지요. 우선 첫 번째, 사화무기 9단계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역대급 이벤트 소울부스트 이벤트입니다. 블스 홈페이지 소울부스트 이벤트 탭에서 로그인한 후 특급 장비 지원받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캐릭터를 60레벨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고속 성장 이용권과 사화무기, 게다가 태천반지, 태천귀걸이 등 특급 장비가 처음부터 지원됩니다. 소울부스트는 2월 17일까지 진행 중이니 서두르세요. 매주마다 미션이 공개되는데 접속 미션, 1일 도전 미션 등을 완료하면 미션마다 소울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요. 획득한 소울 포인트는 소울 게이지를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2만까지 게이지를 채울 수 있는데 게이지를 채워서 일정 레벨에 도달한다면 설풍급 아이템들과 캐릭터 성장에 필요한 성장 아이템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아카데미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아카데미 진급 주화와 상점 주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울 포인트는 미션을 완료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소울 부스탕을 사용해서 개당 100포인트씩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이 소울 부스탕은 말린 협곡 주화 60개를 소울 상자로 교환해서 소울 상자를 개봉해 얻을 수도 있고 또 낚시를 통해서 진주 5000개를 모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신석샵에서도 100신석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소울 위켄드 이벤트입니다. 이번 이벤트로 신규 전설 던전인 흑사문 은거지가 공개되었는데 잿빛 흑사문 은거지의 일반 난이도 던전입니다. 최대 12명이 입장할 수 있고 흑사문 은거지의 보스인 독천과 흑얼 마녀를 공략해서 주간 퀘스트 자욱한 도관계 가라앉는 달을 클리어한다면 위켄드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고요. 또 어트랙션 퀘스트 스미는 공포 저무는 달을 클리어하면 위켄드와 소울 아카데미에서 사용 가능한 아카데미 진급 주화 상점 주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무는 달 퀘스트에서는 흑얼륜을 확정적으로 흑얼강, 신공패, 비공패 교환권을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흑사문 은거지에서 얻은 위켄드로는 뭘 하느냐? 바로 설풍진, 설풍원기석 상자, 설풍 혹은 흑얼 보패함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흑사문 은거지를 계속 공략하고 싶다면 흑사문 은거지 초기화 석판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데요. 검은 바람 동굴, 인형의 폐가, 나루 성지, 일일 퀘스트를 완료해서 얻은 석판 조각으로 석판을 만들어서 던전 귀속 해제를 해서 추가로 던전을 공략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는 1월 27일부터 열릴 소울 아레나입니다. 소울 아레나는 지정된 보스를 공략해서 순위에 따른 보상을 획득하는 이벤트고 2주씩 총 3개 시즌이 진행되며 높은 난이도로 공략할 시 더 높은 랭킹에 등재됩니다. 순위에 따라 투혼의 증표, 투지의 증표를 얻을 수 있고 악몽 삼성 적폐왕을 공략하면 린 보급품, 천부 해방석, 그리고 소울 아카데미에서 사용 가능한 주화를 70개씩 얻을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소울 아카데미로 돌아와서 우리가 소울 부스트와 위켄드 아레나에서 얻은 주화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모두 예비 신입생으로 시작해서 새 이벤트를 통해 얻은 아카데미 진급 주화를 사용해 소울 아카데미 NPC에게서 학생증 상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진급하려면 1학년은 3000개, 2학년은 7000개, 3학년 14000개, 4학년 21000개의 진급 주화가 필요합니다. 각 학년 상자를 개봉하면 학생증, 다드림 홍문신공 성장 부적,
이글거리는 여관 각인서 등을 획득할 수 있고요. 이벤트 종료 시까지 공격력, 방어력, 치명 등 주요 능력치가 강화되는 버프를 얻습니다. 아카데미 상점 주화로도 다른 보상을 교환할 수 있는데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은 학년이 될수록 더 좋은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3학년 때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연청 의상과 연청 환영 무기를 교환할 수 있네요. 너무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 열리는 역대급 이벤트 소울 아카데미를 알아봤는데요. 저도 저번 한상 소환사가 추가된 이후 불소를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이벤트를 열어주니 너무 좋습니다. 지금 불소를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 지금이 딱 복귀하거나 입문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타이밍 이즈 나우! 복귀하셔서 현재 오른쪽 상단 카드에 나타나는 복귀 및 입문 유저 팁 영상을 참고해서 재밌게 불소를 즐기시면 되겠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